있습니다. 아, 이청용. 이청용. 네, 아우, 대단합니다. 네. 수비 쪽으로 2선 공격 이청용, 아마노, 김민준. 리드업을 이제 김영곤 선수로부터 시작이 돼서 올라가는 축구기 때문에 수비를 한번 끌어들였다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자, 백킬러 넘겨주는 이지권이 상당히 좋거든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이준호 선수의 움직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용. 자, 중앙으로 줍니다. 볼을 김문환. 자, 볼을 마지막에 뭐 오늘은 구스타우 선수가 선발 출전했는데 일류체코 선수도 직전 볼을 이제 가동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어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서로 감독과 이제 어떨지요? 경기력으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자, 이청용 왼쪽 측면 수육이 들어와서 살짝 밀어주고 이어봤습니다. 이청용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감독이 자꾸 이제 변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냥 다음에 일단 이청용에게 연결을 합니다. 찔러줍니다. 레오넬 김영권. 자, 엄원상 선수가 교체로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청용입니다. 저런 패스패스 연결은 참 울산이 기가 막히죠.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 구스타보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청용 0대1로 뒤져있는 홈팀 울산입니다. 이청용 내려와서 이청용. 자, 울산은 어떻게 빨리 이제 한 골을 만들어내느냐. 자, 이 부분인데요. 사이드 서령은 볐는데요. 서령호 이청용. 이청용이 자, 살짝 찍어서 올려주는데요. 다시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 옆으로 흘러나왔고 다시 이청용. 전반전 글쎄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김상식 감독은 충분히 또 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이 기회를 끝까지 살려낼 수 있을 것인지. 자, 살아나죠. 경기는 더욱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또 잘 들어갔는데요. 0대3으로 그 하프타임 라카룸에 들어가는 것하고 한 골이라도 넣으면서 라카룸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패스가 더욱더 원활하게 움직일 것만 같은 울산 선수들의 움직임. 백킬러 나왔는데요. 자, 바로 아마노 이청용이 볼을 써야 합니다. 이청용 밀어주고 박도. 자, 박민현 박진석 이청용이 잡습니다. 이청용 스루패스 찔러주고 죽었죠. 박진석 쇄도하면서 다시 헤더로 밀어 올립니다. 이청용 쪽으로. 자, 이청용. 이청용 올려줍니다. 레오나르도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노가 찰 듯 하다가 이청용이 가볍게 경합을 이청용. 자, 살짝 쳐서 올려줍니다. 가슴을 떨어뜨리고 엄원상 전북 수비를 끌어내야 됩니다. 이청용 김태환 쪽으로. 자, 자, 흘러나온 볼. 자, 이거 이청용인데요. 이청용 맞고 백킬로 내주고. 자, 서령우. 자, 이청용 돌아 들어갑니다. 이청용, 이청용이 올려줬습니다. 굴절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이청용 그리고 서령우 쪽. 이청용. 자, 이청용 굴절. 구스타브 선수가 임용 선수를 데리고 끌고 사이드로 벌어졌다면은 네. 김준 선수가 더 정확한 좋은 찬스에서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스타브 선수의 움직임이 다소 아쉽습니다. 아마노입니다. 이청용. 자, 전진 패스 받고. 대표팀 다녀온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이제 정말 힘든 시간대가 됐는데요. 레오나르도. 자, 구스타보 빠져나왔습니다. 김준수 뛰는데요. 한규현 뛰고요. 자, 스루 패스. 한규현, 한규현. 그리고 아, 이청용. 있나요? 이청용. 오, 이청용 빠릅니다. 선수. 네. 오, 와. 정말 네. 폭발적인 스피드를. 순간적으로 수적인 열세에 있는 전북입니다. 자, 이청용 감아서 올려줬습니다. 선수들 뭐 다들 지쳐있습니다. 다시 받고 이청용. 자, 이청용이 다리 사이로 전방으로 연결. 자, 문선민. 자, 스피드가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청용. 이청용. 네, 오늘 영리함까지 김태환 빠르게 던져줍니다. 살짝 뛰어서. 자, 레오나르도 안 왔어요. 네. 이청용 선수가 가서 빠르게 또 그렇죠. 한 골. 아, 이게 지금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엄원상 쪽을 봅니다. 엄원상. 그러니까 발등이 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가 너비는 전북 현대가 울산 현대에게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